그래서 이제 소화기관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대강 알아봤는데, 소화기관의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질병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사람, 동양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그 스트레스가 소화기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기관의 장애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주로 가느냐? 심장으로 갑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게 요즘에는 뭐 심장으로도 많이 가겠지만 소화기관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의 여러 나라에 여행하다 보면 슈퍼마켓에 가서 그 소화가 안될때 무슨 저 페스탈이나 이런 약을 사고 싶어도 그런 약이 없습니다. 그런 약들이 많은 나라는 이 동양 3국을 비롯해서 동양에 가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대개 스트레스가 오면 위장관에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뭐 설사, 변비, 특히 이제 그 얼마 남지 않는 무슨 수능, 뭐 보면은 수능 준비생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많습니다. 설사와 변비를 반복해서 나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불량한 위생 상태가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식중독, 그다음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 간의 그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거, 그다음에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깨지 않는 거, 그다음에 ABC형의 그 간염, 그다음에 췌장염, 췌장암, 담낭염, 담석증, 당뇨병, 뭐 코레라 등등의 이런 것들이 다이 위장관계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생 상태가 발달하고 특히 내시경 검사나 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대장에 관계된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무슨 저 증세가 있으면 일찍이 그걸 갖다가 치료해 버리는 거가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위 여러분들도 시험 때가 되면 아마 그 옛날 그 수능 준비했을 때 그런 증세가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ritable bowel syndrome, or IBS, is a chronic condition affecting your large intestine. 여러분들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해방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극복을 하고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하게 왔을 때 등등 경우 IBS라고 일컫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어트에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살이 찌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살이 안 찐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보다 또더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만큼 빨리 흡수돼 가지고 혈당이 될수 있느냐, 포도당이 될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글라이세믹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혈당으로 되는가, 그 흡수 속도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포도당을 100으로 삼았을 때그 비교치를 갖다가 글라이세믹 인덱스, GI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GI가 크면, 100에 가까우면 흡수가 빨라서 살이 잘찔 수가 있고, GI 값이 낮으면 흡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의 부담도 적고 인슐린 요구량도 적어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해서 건강한 식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흡수되는 그런 음식물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GI 그 인덱스가 낮은 거, 소위 말해서 건강식이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요구르트라든지 뭐 과일, 우유, 두유, 과일 주스 등등, 시리얼도 뭐 올브랜이나 스페셜 K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많은데, 왜 스페셜 K를 유명한 배우가 선전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미디엄 GI 푸드는 빵이나 그 다음에 감자, 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엄이 타보고 피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그 GI 인덱스가 70 이상인 음식물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흰빵, 그 다음에 단맛의 시리얼, 뭐 치리오나 뭐 라이스 크리스피나 뭐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피오카, 그 다음에 인스턴트 라이스, 수박, 도넛 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먹으면 금방 어디로 가느냐? 살로 가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로우 GI 푸드를 먹으면 그만큼 흡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인슐린 요구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담을 훨씬 덜 주는 그러한 건강한 식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위장관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알아봤는데 몇 사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란 대장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시면은 그 특히 남 그 아버지 세대 좀 되시는 분들 건강검진 하시면은 대장의 용종 같은 게 되게 많이 발견되고 그런 예.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 아까 왜 대장 특별히 왜 대장의 그런 용종 같은 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발견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그 왜 많이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많이 생기는지는 모르는데 그 저 나이가 많아지면 그게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장 그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나이가 많이 들면 네? 뭐?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예,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으면 많이 생깁니다. 여기. 동양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관의 질병으로 많이 나타나고 서양인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장질환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유전적인 그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유전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문화적인 차이인데 먹는 음식물과도 상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도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위장관으로 가는 경우도 생겼지만 심장으로 가는 경우가 요 근래에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상황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거라고 봅니다. 또 담석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담석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담낭에 돌이 생긴다는 건데 그런 돌이 왜 생기는 건가요? 그 항문은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다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항문인데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담석증이 왜 생기는가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원래 그 담석증은 3F가 겹치면 잘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3F라는 것은 나이가 40 이상, 40, 그 다음에 여성, female, 그 다음에 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fatty, 그 3F가 합쳐지는 사람한테서 잘 생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왜 많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여기. 스님들 같으면은 굉장히 건강식으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스님들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은 몸에 살이. 살이 나오잖아요. 예. 그분들은 되게 건강식을 드시는데도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사리에 대한 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리가 뭐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얘기를 안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여기 저 밥 먹는 도중이나 밥 먹은 직후에 물을 마시면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안 좋다고 하는지 그런 또,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뭐 안 좋을 이유가 특별히 있겠어요? 네 식후 그러니까 30분이나 후에 그
글쎄요, 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안 좋겠지만은 내 개인의 경우를 보면 액체 성분이 있어야 밥이 잘 넘어가는데 밥을 먹으면서. 예, 뭐 질문이 많겠지만 오늘 시간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